안녕하세요. 오가노원TV의 박명수입니다. 2024년 4월 17일 오늘 1차 심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옥수수 심는 시기가 작년보다 작년에는 20일에 심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좀 빠른 17일 3일 정도 빨리 옥수수를 심게 되는 것 같으네요. 씨앗을 저희가 파종한 지 21일째가 되는 날인데 뿌리도 잘 돌고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어요. 오늘 처음으로 심는 옥수수 품종은 대학철 옥수수이고 3일 1조가 되어서 작업을 합니다. 오전에 450평 정도 밭에 고추를 심고 오후에는 900평 정도 되는 밭에 옥수수 심기 작업을 합니다. 3일 1조가 되어서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옥수수 모종을 넣어주고 다른 한 사람은 집게를 이용해서 옥수수를 심습니다. 옥수수를 심는 폭은 1m고 간격은 40cm입니다. 오늘 오전에 고추 심기를 하고 오후에 900평 정도 밭에 옥수수 심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워낙 일을 열심히 잘 해주셔서 오후 한 5시경에 옥수수 심는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옥수수 심기, 1차 심기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수확 시기는 7월 2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